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16세기 말이 되면 지긋지긋했던 왜구들의 역사가 끝이 납니다. 하지만 이는 엄청난 해일이 몰려오기 직전의 썰물과도 같은 현상이었습니다. 1592년 이전까지 왜구들의 노략질 수준이 아닌 정식적인 국가 대 국가 간의 전쟁인 임진왜란이 터지기 때문이었죠. 지난번 한국의 일본 정벌 8화에서 왜구들의 창궐 요인 중 하나로 일본의 어수선한 사회상 때문이라고도 말씀드렸죠. 특히 16세기 일본은 센고쿠 시대라는 극도의 분열 시대를 맞이하고 있었기에 왜구들의 활동이 자유로웠습니다. 그런데 1589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의 센고쿠 시대를 통일해냅니다. 그러고 몇 년간의 전쟁 준비를 거쳐 1592년 10만 명이 넘는 병력으로 조선을 침공해오며 장창 7년간의 임진왜란이 발발합니다. 이 임진왜란은 명나라도 참가했던 전쟁이었던 만큼 동아시아판 세계대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그런데 이 임진왜란은 일본의 모든 지방 세력들과 다이묘들이 다 찬성하던 전쟁은 아니었습니다. 반대하는 세력도 있었으니 대표적으로 대마도 도주였습니다. 대마도는 대대로 왜구들과 결탁해 조선을 침공해오며 왜구들의 전진기지가 되어주지 않았느냐고요? 맞습니다. 그러나 대마도가 왜구들과 조선을 침공해온 건 조선과의 무역이 폐쇄되거나 위축되어 조선과의 무역이 끊기면 대마도 경제가 무너지기 때문에 약탈로 부족한 물자를 조달하고 동시에 항의성 무력 시위의 느낌도 있었습니다. 대마도 세력이 원하는 건 절대 조선의 멸망이 아니에요. 조선이 멸망하면은 그들의 주요 거래처가 사라지기 때문에 대마도에게 조선은 절대 없어서는 안 될 해외시장이었습니다. 더불어 일본이 조선으로 침공하면은 대마도에서도 그 기지 역할을 해주어야 했는데 그 대규모 군대가 주둔하면 대마도가 얼마나 탈탈 털리겠습니까? 당시 대마도주가 소 요시토시였는데 소 요시토시의 장인어른이 누구였느냐? 바로 임진왜란 당시에 일본군 제1군 대장 고니시 유키나가였습니다. 고니시 유키나가는 전쟁에 반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반기를 들 순 없잖아요. 전쟁이 터지고 고니시 유키나가가 부산에 상륙한 후 한양으로 올라가기까지 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섭을 건의했으나 전쟁 도중이라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전쟁이 터지고 1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명나라 원군이 들어오자 명나라 측 대변인이었던 심유겸과 곧바로 휴전협정 회의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명나라 황제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서로에게 요구하는 휴전 조건이 서로 들어줄 수 없는 과도한 요구였던 거죠. 이에 명나라 심유겸과 일본의 고니시는 서로가 서로의 요구 조건을 들어주기로 했다고 거짓말을 치며 국제 사기극을 벌일 정도로 고니시는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어 했습니다. 뭐 이런 국제 사기극은 결국 그 들통이 나고 휴전은 결렬되고 다시 전쟁이 터지죠. 자, 그렇다면 임진왜란은 왜 일어났을까요? 수많은 분야의 학자들이 다 저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임진왜란을 일으킨 이유에 대해 설명합니다. 뭐 다양한 복합적인 이유가 있는데 크게 정리해보자면 세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단순한 건데요. 뭐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야망이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선 침공이 최종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조선을 발판으로 만주까지 명나라까지 대륙을 정벌할 생각이었죠. 이전까지 왜구들의 노략질 정도였지 누가 조선과 대륙을 정벌할 꿈을 꿨습니까? 만약 성공했으면 일본사에 길이 남을 수 있으니 그런 도요토미 히데요시 개인의 야망이 첫째 이유였죠. 둘째는 정치적인 이유인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 전국을 통일한 시점이 임진왜란 발발 고작 3년 전입니다. 이전까지 일본은 수십 년간 분열되어 전국 각지가 전장이 되어 지방별 다이묘들의 각축전이 전개되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모두를 통일한 건 맞지만 그 중에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충성을 맹세한 다이묘들도 그냥 히데요시가 힘이 강하니까 당장은 고개를 숙이지만 언젠간 독립을 도모하는 다이묘들도 있었습니다. 더불어 히데요시가 아직까지도 눈치를 봐야 하는 커다란 세력의 다이묘들도 있었죠. 이들이 또 독립을 해버리거나 반란을 일으키거나 연합해서 히데요시 통수치러 오면은 야 이거 여간 골치 아픈 게 아니었고 그래서 선택한 게 대전쟁이었죠. 전쟁은 국가의 모든 국력을 전쟁이라는 하나의 공통된 목표로 일원화해버립니다. 전쟁을 빌미로 지방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하나로 모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힘을 외국에다가 배출시켜버리죠. 이러니 외국들도 군인이 되어 갑자기 사라진 겁니다. 이제 갓 전국을 통일한 히데요시 입장에서 이 다이묘들의 힘을 빼버릴 수 있는 기회가 침략 전쟁이었던 거죠. 세 번째 이유는 만성적이고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그간 외국들이 명나라와 조선을 침탈했던 이유, 바로 쌀입니다.
일본은 국토 대부분이 산지고 평야가 없어서 쌀 생산량이 현격하게 떨어집니다. 식량을 조선이나 명나라에서 공수해야 하는데 무역으로 불가능하다면 살기 위해 별 수 없이 털어서 가져오는 방법밖에 없던 거죠. 그러나 깨작깨작 공역해오는 걸로는 당장만 해결할 수 있을 뿐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조선과 만주를 점령하면 거기서 생산되는 쌀로 일본의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위 세 가지 이유가 큰 맥락에서 일본이 임진왜란을 일으킨 이유이고 이 세 가지 이유는 나중에 그대로 똑같은 이유와 목적으로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과 만주를 점령하는 명분이 됩니다. 제국주의론자들의 야망, 메이지 유신으로 인한 내적 불만 배출 및 국력의 일원화, 식민지 조선에 대한 경제적 수탈로 쌀 문제 해결, 이렇게 말이죠. 그때는 실제로 조선을 식민지화하고 만주에 괴뢰국을 세운다는 게 실패한 임진왜란과의 차이라면 차이겠네요. 이번 영상에서는 임진왜란의 구체적인 전개 과정은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의 시작부터 끝까지는 역사 돋보기 임진왜란 3부작을 시청해주세요. 이번엔 임진왜란이라는 큰 전쟁이 향후 조선과 일본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먼저 항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항왜란 임진왜란 도중 조선군에 항복한 왜군 병사들을 일컫는 말로 전쟁 초창기에는 조선 정부는 이 항왜 병사들을 평범한 전쟁포로 정도로 생각했는데 전쟁이 시작하고 1, 2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이들을 활용하여 항왜 병사들로 구성된 일종의 특수부대를 조직합니다. 뭐 사무라이 출신들이니까 검술 실력과 조총 활용 능력 그리고 일본군 전술을 아는 내부자들이었으니 전투에 큰 도움이 됐겠죠. 영상 초반에도 말씀드렸듯 투입된 10만이 넘는 일본군 내부에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전쟁에 반대하는 무장 세력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투 승패와 무관하게 바로 조선군에 항복하는 일본 장수들도 있었죠. 가장 유명한 항해는 사야가일 겁니다. 일본군 제2군 소속이었던 사야가는 애초에 전쟁에 반대하던 장수였고 부산에 상륙하자마자 병사 500명을 데리고 투항해버립니다. 당시 조선의 국왕 선조는 사야가의 무술과 전쟁에 대한 이해도에 감동해 그에게 김충선이라는 한국식 이름을 하사해 주었으며 이후 김충선은 경상도를 기점으로 의병 및 조선 관군을 지휘하고 조총 활용법을 알려주며 전선의 한 부분을 담당했답니다. 김충선은 나중에 병자호란 때도 가장 큰 전투였던 쌍령 전투에서 비록 결과적으로는 패배했지만 전투 도중 청나라 기병대 500기를 격파하는 공을 세우기도 했답니다. 조선이 김충선을 우대해준다는 정보가 퍼지며 많은 탈영하는 일본군 병사들, 전투 도중 쉽게 항복하는 일본 병사들도 있었지만 장수들이 투항하는 경우가 빈번해졌으며 그중 한 명이 바로 여여문이었으며 이 여여문은 김충선과 함께 조선군에게 일본군의 진법과 훈련 방법을 알려주었으며 조선편 소년 병사인 아동대의 훈련을 담당하기도 했고 일본인이다 보니 스파이 역할도 해주었죠. 이 외에도 항왜 장수들이 꽤 있었고 임진왜란 도중 항왜의 수는 일반 병사들까지 합쳐서 최대 1만 명까지 집산하고 있습니다. 여여문 사후 선조가 그렇게 슬퍼했다죠. 선조 사후 광해군 때는 광해군이 이 항왜 장수 및 병사들로 구성시킨 부대를 별도로 편성해 북쪽 국경지도로 보낸 뒤 여진족을 막는 임무를 주기도 했습니다. 이때부터 북쪽 부대의 항해의 존재가 남달랐는데 광해군이 쫓겨나고 인조가 즉위했을 때 공신책봉에 불만을 품은 이괄이 평안도에서 병력을 이끈 채 반란을 일으켜 수도 한양까지 장악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이괄의 난 때 이괄이 150명 정도의 항해 병사들을 동원했는데 고효내, 서아지, 사쇠문 등 항해 출신 장수들이 이끄는 항해 부대가 이괄 휘하 부대 중 가장 강했고 조선 관군이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가장 애를 먹었던 부대도 이 항해 부대였죠. 웃긴 건 이괄의 난에 가담한 항해 부대를 막은 것도 가담하지 않은 황해 부대였으며 그 일선에 사야가 김충선이 있었답니다. 항왜와는 반대로 순왜라고 임진왜란 기간 일본군에게 부역한 조선인들도 있었습니다. 조선 정부에 불만이 많았던 사람들 혹은 일본군의 협박 등으로 일본군에게 협력한 존재들이죠. 그러나 이런 순왜들보다는 임진왜란 7년간 일본으로 끌려간 포로들의 존재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일본으로 끌려간 포로의 수는 최대 10만까지 육박하며 7,500명 정도가 어떤 방식으로든 귀국하는 데 성공했고 포로 대부분이 서양인들 상단의 노예로 팔려가 유럽으로까지 퍼졌으며 극히 일부만이 일본 사회에 정착합니다. 조선으로 귀국하려다가 죽은 수야 뭐 이루 말할 수 없죠. 포로 개인의 노력이든 조선 정부의 노력이든 어떻게 귀국한 포로들의 대우는 이 조선 사회에서도 매우 냉담했습니다. 우선 사람들 시선도 곱지 않은데 정부조차도 귀국한 포로들을 의심의 눈초리로 뭐 그저 알아서 적응해라
라는 식으로 방치를 해버렸죠. 더불어 전쟁 당시 일본군들은 조선인의 코를 베어 그것을 공의 척도로 삼았습니다. 부대별로 누가 더 큰 전공을 세웠는지 배워온 조선인 코의 수로 경쟁하는 극악무도한 짓을 벌였는데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일본으로 들어온 조선인의 코를 모아 교토에다 묻어버렸는데 이것이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귀무덤입니다. 원래는 코무덤이었는데 일본인 스스로도 잔인하다 생각하여 귀무덤으로 바꿔불렀다고 하죠. 묻힌 코의 수가 12만 6천여 개라고 합니다. 임진왜란 포로들 중에서는 민간인 포로들이 대부분이긴 했지만 많은 비율로 기술자들도 있었습니다. 당시까지도 조선이 일본보다 선진화된 사회였기에 문화나 기술면에서 조선이 일본을 앞지르고 있었고 이를 잘 알고 있던 일본은 다방면에 조선의 기술자들을 억지로 끌고 옵니다. 일본으로 끌려온 조선인 포로들 가운데 일본 사회에 정착한 포로들이 바로 이 기술자들인데요. 여러 방면이 있었지만 먼저 성리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성리학자 포로들을 통해 유교의 성리학이 일본에 처음 소개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강항이었는데요. 나름 명문가 집안 출신으로 성리학에도 능통한 양반 문관이며 임진왜란 도중엔 이 전라도 남원에서 의병을 일으키다가 실패하자 이순신에게로 합류하는 도중에 일본군에게 잡혀 포로로 일본에 끌려갑니다. 몇 번이고 탈출을 시도하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고생고생을 하며 교토까지 오게 되는데 교토에는 일본 내 지식인층이 많았고 이들은 단번에 강하게 성리학 수준에 놀라게 됩니다. 일본인 지식인데도 성리학의 존재는 이미 알았지만 이를 일본에 정착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던 중 강항을 만나게 됐고 후지와라 세이카, 요시다 소준 등을 중심으로 일본 사회의 성리학이 특히 강항이 공부하던 이황계통의 성리학이 퍼집니다. 강항은 후지와라의 도움으로 가족들과 함께 귀국할 수 있었고 이후 후지와라 세이카는 일본 사상사에서 가장 독보적인 존재로 부상하여 일본 성리학 계보의 시작이 되었죠. 또 하나, 일본의 포로로 건너가서 일본 문화계를 선진화시킨 분야가 도자 쪽이었습니다. 임진왜란 전부터 일본 사회에서는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는 다도 문화가 시작합니다. 다도 문화는 당연히 찻잔과 그릇, 도자 등으로 관심이 옮겨갔으나 당시 일본은 우수한 도자를 자체 생산할 기술력이 없었고 명나라나 조선의 도자 수입품에 의존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임진왜란 당시 상류 귀족층의 취미였던 이 다도 문화에 빠져있던 다이묘들, 일본 장수들, 사무라이들은 조선의 도공들을 마구잡이로 납치해가버렸습니다. 그 수가 수천에 달했다죠? 그래서 임진왜란을 도자기 전쟁이라고도 부릅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도공이 바로 이삼평이었습니다. 충청도 계룡 출신의 도공 이삼평은 피난을 가던 도중 납치되었죠. 일본 측 기록에 의하면 이삼평은 납치가 아닌 자발적으로 일본에 부역했다고 하여 한국 일각에서는 이삼평을 순회로 여기긴 하지만 납치인지 자발적 투항인지는 아직 논란이 많답니다. 그러나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기술력을 천하게 여겼던 조선사회에서 도공들은 사회적으로 천대를 받았으나 일본에서는 장인이라 하여 사회적으로 대우를 아주 잘 받았다는 겁니다. 씁쓸하죠. 그리고 이삼평은 규슈섬의 아리타에 정착해 조선의 백자 제작 기술을 일본에 전해주며 일본도 자체 도자 생산 기술을 얻었고 일본에서는 이삼평을 도자 제작의 시조라는 뜻에서 도조라고 부르고 있답니다. 이삼평이 아리타에 최초로 가마를 설치한 이래 아리타는 일본 도자사의 본 고장이 되었고 이곳 아리타에서는 가키에몬이라고 황실에 납부하는 다양한 색감으로 채색한 백자, 지방 번주를 위해 납부했던 주로 청색 알료로 그림을 그리던 나베시마 백자, 그리고 무엇보다 네덜란드인 등 서양인들의 취향에 맞춘 수출 백자인 이마리야키라고 있었죠. 일본의 백자 문화가 고공행진할 때 하필 조선의 백자 산업이 전쟁 이래 피폐해지고 있었고 중국의 도자 산업 역시 왕조가 교체되는 시점이었던지라 몰락하고 있었으며 이때 일본의 백자가 유럽에 퍼져 마치 일본이 아시아 최고의 백자를 생산하는 국가로 유럽인들에게는 인식이 되었던 거죠. 이토록 임진왜란은 한일 관계에 있어서 그저 처절했던 전투, 그 이상의 역사적 의의를 띈답니다. 그러나 도요토미 히데요시 사후 한반도에 있던 일본군 다이묘들과 장수들은 전부 한국에서 내빼는데요. 그간 얼마나 전쟁에 지쳐있었고 반대하는 세력도 많았는지를 알 수가 있죠. 야심 덩어리였던 도요토미 히데요시 사후 일본은 세 번째 막부 시대로 접어들었고 한일 외교는 또 한 번의 새로운 시대로 접어듭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